원수야. 꽁꽁 튜브. 나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산책을 할 거야. 근데 여기저기 너두고 가는 응가들 쉬야들 흙까지 밟고 다니니까 울 어묵이 닦이려면 힘든 것 같아. 좋은 방법 없을까? 꽁꽁 튜브. 꽁이야, 야 너 똥 밟았어? 떼꾸장물 작살이야.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. 내가 똥은 잘 피해 다녔다고. 근데 발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, 꽁이야? 산책하고 오면 씻기고 말리고 일이 정말 많았어요. 이런 새꽁이네 로스향에서 발 세정제와 보습을 책임져 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강아지 친구들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피부와 젤리 함께 지켜주자고요. 어멈 어멈, 그게 뭐야? 흉화에 똥 묻은 발을 싹싹 닦아줄 소버블 클렌저래. 야 김공지, 이 발은 다를 줄 아냐?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. 어묵이 빡빡 비비는 거 보면 말이야. 너나 나나 꽁탄이나 똑같지 뭐. 어묵, 나 오늘은 물에 안 들어가는 거야? 응 맞아, 이거 워터리스라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. 아싸 좋아. 물에 닦고. 시끄러운 드라이기 때문에 짜증났었거든. 근데 꽁탄이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눈을 까는 거야? 겁쟁이 녀석? 쫄았나 보네. 야 김꽁탄, 이거 부들부들 느낌이 괜찮아? 아니야 아니야, 꽁탄이도 이제 잘하고 있는걸? 깨끗이 닦았으니까 이제 보습도 한번 해볼까? 그러시던가. 싫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. 엄마가 발라보니까 보들보들 너무 좋아. 너네도 좋아할걸? 지금 같은 겨울철은 보습이 더 중요하대. 건조해서 간지러운 것도 한결 나아질걸? 그럼 빨리 나 먼저 해줘봐봐. 왕 짜증나. 성격 왜 이렇게 급해? 이효아 지금 기분 좋다. 만져만져 받고 있는데 초치지 마라. 조금만 기다리면 어묵이 너도 해줄 거야. 어라? 좋은 건 먼저 한다면서 사라는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? 그건 누워있어서 보인 거지. 나 즐기고 있는 거야. 아닌 것 같은데? 한 번만 믿어준다 엄마가. 아까 우리 꽁지 흉화 때문에 못한 거 좀 더 하고 그리고 꽁탄이도 해보자. 와 우리 꽁탄이 다 컸네. 너무 잘한다. 오구 이뻐 오구 이뻐. 아이고 잘해. 이제 다 했다. 앞으로도 새꽁이는 열심히 관리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Thank you.